본문파월은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한 줄로 요약하면 기타 음식 이야기. 내용 요약 1번. 1번. 음식은 힘의 원천이며 진화를 하는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2번. 2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맛투어 여행을 선호하고 있다. 3번. 3번. 음식이란 세계의 사람들과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얼마나 멋지고 맛있는 방법입니까? 하여튼 뭐 음식을 가지고 요새 이제 그 어디야 거기 페이스북 보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을 한국에 모셔가지고 한국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구경시켜주고 뭐또 음식 같은 데 가서 먹고 하는 건지 보는 게 있는데 먹는 거에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음식을 가지고 한국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조그맣건 내가 네덜란드에서 오신 부모님 모시고 이제 회 먹는 거 잠깐 봤는데 그때 음식이 세계 사람들과 이제 한국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하는 아주 멋있고 또 맛있는 방법이다. 그 나라에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회를 거의 안 먹나 봐. 여기서 이제 회를 먹고. 또 거기서는 유일하게 회를 먹는 게 우리 패치컵은 생선 나오는 거 있잖아. 오히려 그거 딱한 가지만 회를 먹는데 나머지는 회로 안 먹고. 그러니까 막 놀래고 되게 맛있어 하고 나중에 또뭐 그렇게 저회다 먹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또뭐 찌개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뭐라더라? 회다 먹고 나면 왜그뼈 같은 거 갖다 이렇게 국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매운, 저, 매운탕 해주세요. 그것도, 이 생선 하루 안 버리고. 아, 되게 놀래 하는 걸 보면 되게 좋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행 같은 데를 떠날 때도 음식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뭐 고적지, 이런데 역사 탐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맛집 투어를 하는 걸로 주제를 삼아서 가도 괜찮다 이거지. 하여튼 그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흥미로운 소재가 된다. 자, 문법 보니까요. 음식은 힘을 주고요. 사람들이 싸우는데 도움을 주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진화한다. 여기서 이제 evolves라는 단어가 예를 들면, is evolved, 진화가 되어 있다가 아니라, 그냥 자동사로 쓰인 거야, 자동사. 그리고 그 앞에 helps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fight, 동사 원형 나온 거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나왔습니다. that ear는 궁금해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that ear는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본문 갑시다. 활과. food give strength, 음식은 힘을 주고요. 사람들이 싸우는데 도움을 주고요. 또 오버타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뜻이고, evolves 진화합니다. It is also an intriguing way to learn about history. 그것은 여기 it는 그건 가주어 진주어로 쓰인 게 아니야. 여기 it은 음식이야. 음식이라고 하는 건또 하나의 흥미로운 방식인데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 흥미로운 도구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방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안 맞긴 한데, 흥미로운 소재거리가 된다 이거지. 음식 이야기만 가지고도 아마 역사를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누군가 역사하면, 저기 누군가 연구하면.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에서, 막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청와대를 처음 사용했을 때부터, 매일 어떤 식단으로 음식이 대통령들에게 제공됐는지 아마 그것만 연구해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어떤 대통령은 뭐 어떤 음식을 주로 좋아했고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또 뭐고 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청와대에서 어떤 음식을 대접했고 그런 음식들은 좀꼭 비싼 것만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청와대에서의 음식 그거를 소재로 해서 뭐
좀 이미 그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하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소재고, 조선의 왕들은 어떤 음식들을 좋아했고, 그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걸다 하긴 했을 텐데,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를 배우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지. 자, with the world becoming a smaller place. 자,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명사를 설명해 주는 말이 나올 때 우리가 그를 부대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자, the world, 세상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점점 작아지는 지역. 작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고, 더욱더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being invented,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It is no wonder that 대디안은 궁금해할 거리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뭐가 당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take vacation. 여행을 떠나는데, 휴식을 취하는데, 휴가를 보내는데, 어떤 휴가냐면은 그 초점이 그들의 배에 맞추어져 있는 그런 여행. 여기 where은 관계 부사죠. where 이후의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지, 완전한 문장. 그리고 관계 부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되는데, 여기서는 초점이 배에 맞추어져 있는 그런 휴가를 취한다. 형용사 절로 쓰인 겁니다. 형용사 절로 쓰인 거.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넘어가서 When they try a local dish for the first time, 그들이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 그런 얘기지. 처음으로 어떤 지역의 음식을 먹을 때, 시도해 볼 때, They feel an intimate connection. 그들은 뭘 느낀다? 아주 친밀한 연결 관계를 느낀다는 거야. 누구하고? 그 독특한, 그 특별한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느끼게 됩니다. 음식. 다시 말하면, what a wonderful taste way. 얼마나 멋있고도 맛있는 방식인가요? 뭐 하기에?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세계의 역사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얼마나 멋지고 맛있는 방법일까요? 됐죠? 선생님도 9월 달에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해가지고 전주를 갑니다. 전주. 전라도 전주. 그 전주 비빔밥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그 협동조합 협의회 그 워크숍인데 여기 아침 8시 반에 떠나. 그래서 거기 하루 종일 이제 뭐 어떤 모범적인 협동조합도 이제 방문하고 뭐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저녁에 또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겠지. 전주가 또 음식의 고장 아니냐. 게다가 이제 아마 계속 학원에만 있었으면 그런데 저런데 돌아다니는 걸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외부 강의를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지난주에는 그 안성맞춤 안성도 갔다 오고 또 오산이란 데도 갔다 오고. 하여튼 이 나라에 이제 가보지 못했던 이곳 저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권 강의를 하러 간 거고 9월 달에 전주 가는 거는 협동조합 협의회에서 뭐 대체로 이사장들만 가는데 그냥 우리 강사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협동조합의 그 이사장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지. 그냥 그 전에는 시간이 있잖아. 그럼 무조건 애들 시험 공부 대비하는 거에 시간을 썼어. 근데 지금은 축적된 것도 많고, 그리고 25년째 이제 어디를 안 돌아다니다시피 하고 계속 그 일만 하니까 그 세상이 어떤지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친구들하고 여수도 한번 갔다 오고. 금년 여수 밤바다 그 노래로만 듣던 여수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재밌었어요. 금년 이제 강화를 갔다 왔는데 강화를 가니까 딱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여행 가면은 오지 올수 없는 친구 그런 친구가 한 사람 왔다 갔고 또 선배도 또 왔다 갔고
원래 누군가 시간이 되면 왔다 가라고 강화에다가 자리를 잡긴 했던 거지. 여수 갈 때는 차들 렌트하고, 야, 차 렌트 비용만 몇십만 원 들지 않겠냐, 그거. 2박 3일인데. 이번 날내차 썼어. 누구라도 운전할 수 있게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보험료는 얼마 안 되더라고, 2박 3일. 뭐, 만 얼마밖에 안 들어. 근데, 내가 오는 날좀 피곤해갖고, 야, 누구 좀 운전 좀 해줄래? 아무도 안 하겠대. 겁나 던지 못한대. 나만 2박 3일 주구장창 다 했어. 괜히 그 보험 들었잖아, 괜히. 그리고 어쨌든, 요번에는 아마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 하나가 이제 하루 저녁 먹을 수 있는 그 감자탕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좀 많이 사와가지고, 걔한테 그걸 쏘겠다고 해서, 걔는 그냥 돈 많이 썼어. 내 생일 좀 지났다고. 회도 또 7만 원치 사갖고 오고, 감자탕도 사왔지, 자기가 삼겹살도 사왔지, 술도 많이 사갖고 왔지. 아, 어쨌든, 그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지. 우리가 이제 한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쭉 내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여행 갈 때, 친구들하고 여행 갈때 되면 여행 경비 걱정은 안 해. 평상시에 이렇게 쭉 해놓는 게 있으니까. 친구들이 다좀 형편이 더 좋으면, 뭐, 한 달에 10만 원씩 한다, 20만 원씩 한다 그러면, 그냥 해외여행 가는 케이스지. 동남아 가는 데에는, 정말 40, 50만 원이면 다 갔다 와, 어지간한 데는. 한 3박 4일 정도 해도. 비싸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주 쌀 때는, 10몇만 원짜리도 있어, 2박 3일. 진짜로. 제주도 가는 것보다 훨씬 싸다고 하더라고, 사람들 얘기가. 응?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친구들하고 만나도 다 행동의 중심이 먹는 거야, 먹는 거야. 아침에 뭐 먹을래? 어저께 뭐한잔 많이 했으니까 라면 끓여 먹을까? 뭐 이런 거. 점심 때뭐 먹을래? 저녁 때는 뭐 먹을래? 먹는 거야. 먹고 마시고 하면서 먹는 게 없으면 휴식이 아니지, 그냥. 회의하는 거지, 회의. 친구들하고 회의하려고 뭐냐? 어쨌든 이제 일단 그 내용이 그렇고요. 자,